병원에서 아픈 환자와 요양보호사의 관계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감정이 쌓이다 보면 언어적인 폭력에서부터 심지어는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환자가 요양보호사를 폭행하는 경우까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면 서로가 피해를 입었다 하고 서로가 본인이 을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관계에서 갑을 간격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어떤 자세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현재 글을 한번 만져봅시다. 내가 돈 벌러 갔다면 누가 갑이에요? 돈을 지불하는 쪽이 갑입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하는 쪽이 멋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안 맞다고 반발을 해요. 반발을 하는 사람 누군가요? 을이에요. 너 거는 여기 반영되지 않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돈 벌러 갔지 않느냐 이 말이죠. 돈 벌러 가시면 돈의 노예일 뿐이에요. 돈을 주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돈을 포기해라. 저 사람 말 안 들어도 됩니다. 갑과 을은 명백한 거예요. 우리 요양사들이 됐든 간호원들이 됐든 나는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돈 벌러 온 게 아니라면 사고의 패러다임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간호원이 이 간호사로서 병원에 왜 그게 가 있느냐, 여기를 보고 너의 공부를 하라고 환경을 너한테 준 것이지 네가 돈 벌러 온 게 아니라는 거지. 이 사회는 우리를 키울 때, 부모님이 나를 간장할 때는 부모님이 나한테 경제를 다 대주고 환경을 지금 뒷바라지 해줍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성장을 하고 나면 사회에다가 내보내요. 그러면 사회가 우리한테 경제적인 것을 뒷바라지 해주면서 사회 공부를 하라고 하는 중입니다. 니한테 재산이라고 준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지금은 공부 중. 근데 우리는 이 돈을 벌어가 잘 살라고 들어요. 공부하라고 지금 주는 환경을 돈을 벌어가 잘 살라고 들지 공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인류도 그러하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은 기초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진짜 교육은 이 사회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공부할 동안에 쓸 수 있는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월급으로 네가 잘 먹고 잘 살아라, 평생 동안 살아라고 되는 게 아니고 사회가 뒷바라지 해준다, 부모님이 인자해주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 사회 경제를 갖고 네한테 뒷바라지 해준다. 어떤 데는 기업이 해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나라의 국가 공무원으로서 해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내 장사라고 벌려놓으니까 손님들이 내한테 경제를 주는 데도 있고 모든 이 사회는 내한테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너를 갖추는데 그만한 비용이 필요하니까 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인류의 표본이 되라고 지금 몇십 년 만에 인류의 물결이 일로 다 들어오고 우리는 몇십 년 만에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바르게 교육을 받았을 때 홍익 인간들이 일어서면 인류를 구할 것이니까. 근데 이 기초교육이 잘못돼가지고 전부 다 진짜로 공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돈의 노예가 되고 어떻게 해갖고 우리가 인성을 갖추는 사람이 되지 않고 재주를 갖추어서 돈의 노예가 되나 그래? 지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간호원은 말이죠. 간호원이 처음에 들어가서 이게 환자가 내한테 뭐라고 하고 또 이게 보호자가 내한테 뭐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간호원에 처음에 들어가면 어떨떨하죠. 어떨떨하니까 굉장히 겸손하게 다가가요. 조심해가. 그런데 니한테 욕한다?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처음에 가니까
어떨떨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아주 조심해서 열심히 해요. 요때 니한테 욕하는 사람 없어요. 겸손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한 데서 초심을 잃지 않아야 공부가 되는 것이다. 여기 조금 시간 지나고 1년쯤 하고 나니까 아이고 환자들이 다 그래 이래놓고 지멋대로 합니다. 겸손은 어디 도망가 버리고 이제부터 너는 싸우는 거야. 공부도 없고 시간만 낭비하고 넘탓만 하고 넘탓하니까 더 어려운 게 오고 또 더 탓하고 더 어려운 게 오고 더 탓하고 이래갖고 너는 망하죠. 남 탓을 오래 하면 네가 넘어질 때가 되는 것이고 내 고집을 오래 부리면 이것이 척척이 조금씩 쌓인 것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네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사고가 사고 그죠? 사고는 말이죠. 쪼맨한 질량들이 사기가 모여가지고 고도로 압이 차면 생기는 고 이게 사고예요. 내 조그만 잘못이 나를 지금 어렵게 만든다 이 말이죠. 이것이 쌓여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지금 사고 나는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게 나도 똑같아 이 말이죠. 언젠가 우리 간호원들을 천사라고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아 간호원 무슨 천사? 배기가 천사라고 이래. 예? 간호원들을 그렇게 부를 때가 있었어요. 대접해둘 때가 있었다니까. 언젠가부터 배기가는 도망가고 간호원이라더니 인자는 간호사 하더니 뭔가 이게 인자는 막 욕을 합니다. 왜? 너가 그만한 시간이 지나시면 인성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게 지적이지고 지적이면서 이 환자를 직접 낫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맨날 돈이나 쳐벌고 앉았으니까 그거 벌어갖고 지 애인하고 놀러나 다니고 시간이 많이 가면 누적돼서 이제 내가 어려움을 겪어야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시간을 3년을 갖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이 그만큼 갖추어지고 질량이 좋아져서 그 다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 때 대접을 받는다라는 거죠. 10년이 지나도 초등학교 1학년이면 그 사람을 존중할까요? 무시할까요? 딱 요렇게 된 거죠. 메리츠 장사 10년, 메리츠 장사 30년, 간호원을 내가 30년을 했단다. 아이고 자랑스럽다 참말로. 그 안에서 공부를 안 하고 무기징거리고 이러면 사회가 어려워진다는 걸 왜 모르니? 네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이 사회에 얼마나 큰 에너지들이 뒷받침되고 있는 줄 아느냐? 지식인 한 사람을 키우려고 백성들은 수 없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식을 갖추었다면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는 의무다 이 말이지. 백성들이 희생하고 나를 키웠다면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것도 의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너는 어려움이 오기 시작을 한다.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야. 경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성장되고 있는지 근본을 알아야 된다. 부모님이 희생을 하고 우리를 키웠다면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서 분명히 뭔가를 해야 된다. 무엇인지는 이제부터 답더라도 이때까지 그런 걸 몰랐대. 부모님한테 부모님 잘못이는 게 영양이 떨어지니까 영양제사 되면 되는 줄 알아. 찬바람이 부니까 우리는 돈을 좀 많이 버니까 민코 코트를 요번에 사갖고 갑니다. 잘한다. 부모님이 우리를 키울 때 부모님은 갖추지 못하고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자식이 그래서 지식을 갖추었어. 그러면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될까요?
내가 갖춘 지식을 부모님하고 조금씩 나누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못 배운 거야. 한이 맺혀서 너희들을 갖추게 한다. 너희들이 그 좋은 두뇌와 젊음으로 지식을 잘 갖추어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식을 갖추고 나니까 일자리만 탐하고 거기서 대우만 받으려고 그러고 또 내하고 좋은 사람 만나갖고 저하고 어떻게 뭐 이게 재밌게만 살다가 쇼핑이나 다니고 애국이나 다니고 잘한다. 저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너의 부모의 희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늘이 너를 용서할 것 같으냐. 여기 오늘날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것이 전부 다 인성교육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홍익 인간인들이라면 분명히 인성교육하고 같이 받으며 자랐어야 된다. 인성교육은 사람 공부임에 이것은 자연의 법칙의 공부다. 간호를 한 내가 3년 하고 마른 사람은 절대 환자한테 욕 듣지 않았습니다. 간호를 10년, 15년을 했다면 너는 분명히 욕 듣고 있을 것이다.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있을 것이다. 왜? 너는 그 자리에서 5년 다르고 10년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적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두드리 맞는 것이다. 너가 5년, 10년 동안 자랄 동안에 백성들의 희생은 엄청나게 너를 뒷바라지했다. 그래서 나는 내 잘났다고 하고 있으면 꽃듯이 이 사회가 너를 칠 것이다. 요렇게 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환자를 보면서, 환자를 돌보면서 내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마라. 너 공부를 게을리 했다가는 결국은 너도 이 환자 신세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인성교육이고 생활의 교육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네가 어려워지는 법은 0.1mm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르는 거는 이 사람한테 물어서 배우. 이제부터 전부 다 공부해야 된다. 대한민국은 새로이 교육을 갖춰야 된다. 이때까지 제주도 갖추었고 똑똑해졌고 전부 다 소질도 갖추었고 지식은 기본 지식은 갖추었으나 근본적인 인성교육을 못 갖춘 것이 오늘날 우리를 지금 살기 힘들게 한다. 대한민국 멈추었습니다. 멈춘 게 15년, 20년 전부터 대한민국 멈추었어.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그때 큰 것이 오늘날에 다고 지금은 편법으로 살고 있어. 엄청난 기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인생들은 엄청나게 빛나는 삶으로 돌아갈진데 10년, 15년을 지금 이렇게 멈추고 있으면 엄청나게 어려움이 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대한민국 힘을 바르게 풀어서 쓴다면 인류의 등불이 될 겁니다. 이 국민은 다 같이 잘 살게 될 겁니다. 이제 시작합니다.